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쫓아야 된다 이랬더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사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냐, 21세기에 도대체 이렇게 무슨 공산주의 같은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기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내 안에 이루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무슨 돌을 깨닫듯이 순간에 탁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삶이 계속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최종 결판입니다. 최종 심판, 최종 결정. 마태복음 신약 25장 21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근데 반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종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에 듣고 순종하여서 그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게을렀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린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놀자, 이렇게 게으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 각자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데스티니가 제일 나중에 완성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앞에 꼭 붙더라고요.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면 되는 거예요. 괜히 하라고 하신 일도 안 해, 하라고 하신 일도 아닌데 그거 못했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실적에는 인도하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또 제가 지금 찬양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막 죄책감을 갖거나 뭐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게 저보고 하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내가 이 땅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일 중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막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또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땅을 내 상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뭘 얘기하죠? 이 육체가 무너지는 인생의 끝이 오는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죽음, 사망입니다. 오늘 요즘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엔타임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종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그 순간, 그것이 이제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3000년 전에도 각 개인마다 다 종말은 있었습니다. 굳이 요즘에 특별하다고 막 이렇게 생색낼 필요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은 종말이 아직 200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난 여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종말이 오거나 이 땅에 이 온 인류의 종말이 오거나 같은 의미로 볼 때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그 삶을 살고 있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도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너무나도 나에게 좋은 것이었고 기쁜 것이었고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과 같이 내가 한번 이것저것 해보리라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매 순간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것저것 살아보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것도 헛되니 인생은 결국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삶의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만한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50년 전에 세탁기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많은 여자분들이 고민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살았을까? 세탁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다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는 세탁기라는 것도 있대, 신기하네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의 이 생활, 이 문명이 너무 편하니까 마치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없을 때에도 얼마든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 뿐이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인 거죠. 문명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은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뿌리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공적을 세워 싸운 공적을 밝히 나타낸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집을 짓느냐.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짓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벽돌로 짓느냐가 나중에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 할 때마다 꼭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나시나요? 네. 성경에서 나온 거죠. 누구는 지푸라기로 짓고 누구는 나무로 짓고 누구는 벽돌로 짓고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나중에 늑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불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이 어떤 그 쌓은 집이 어떤지를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운 그 집을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님이 우리가 다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 다 지나가는데 그 앞에 불이 샤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갖고 막
인생에 보니까 돈이 최고야. 돈으로 막 지분까지 엄청 돈으로 다 했어요. 방석도 돈으로 방석 만들고 막 돈 그래갖고 그 불의 컨베이 시스템을 샥 지나갖고 불이 샥 해갖고 탁 나왔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때 이 불의 시험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공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 소위 이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어떤 공적으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 아버님은 그 북한에 태어나시고 일사부터 지난 다음에 한국에 내려 남한에 내려오셔갖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엄청 집중하셨어요. 평생 집 한 칸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오직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주께 구하여 권사로 돈을 구하는 그 일에 앞장, 뭐 막 드러내놓고 이야기 안 하셨지만 그의 마음엔 항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유명해지는 것, 인기가 막 모든 사람이 아는 그것도 불로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인기 많았던 것이 이 불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지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인기는 뭐가 남을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야기하죠. 인기는 뭐와 같다고요? 거품과 같다고요.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 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한류 열풍으로 다 알아주는 것 같은데 쑥 지나가면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욕구로 그 인정받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여 그걸로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들었던 예들은 다 이 세상에서 드는 예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 이건 사실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뒤쪽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공적을 갖고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 좀 제껴놓고 여기 앉은 사람끼리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신은 어떠한 공적으로 쌓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런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그 예가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헌금 잘하시고 그러니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주일하니 안식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했고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공적을 저도 나름대로 쌓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빠지면 정말 번개 맞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앞에 흔들리던데요. 한순간에 흔들리더니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저 삶으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교회 봉사를 올 코트 프레싱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에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주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봉사는 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정리하고
유초등부 교사하고 율동 가르쳐주고 게임 인도하고 사회보고 성가대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성가대 지휘하고 연습시키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다시 청년부 가서 청년부 회장하면서 또 아이들 가르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에서 율동하고 게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저녁 잠깐 또 먹고 그리고 가면 또 헌신 예배면 뒤에 글씨 손으로 쓰고 그리고 또 앞에 나가서 복음성 인도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모든 코트를 다 사용한다 그래서 테니스 용어인데 모든 코트를 다 사용해서 쓰는 선수와 같은 그런 일을 몇 수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시험 앞에 우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이 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적이 지나갈 때, 불의 시험을 지나갈 때 과연 무엇으로 견디겠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꽃이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접시꽃에 백합화에 그냥 멋있게 피잖아요. 멋있게 피는데 그게 시들어요. 시들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시들고 난 꽃은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 1년 동안 또 별로 꽃이 안 보여요.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라면 그 순간은 너무 짧은 거죠. 꽃 피우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의 낭비도 하고 있지만 더 큰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낭비입니다. 내 시간마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의 공적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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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60개가 모여서 60초가 1분이 되었습니다. 60개의 1초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1분이 쌓여집니다.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1시간이 24개가 모여서 24시간이 되어지고 하루가 되어집니다. 이 하루가 30개 내지 31개가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집니다. 한 달이 12개가 모여서 1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공적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매 순간, 매 초가 그 위에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쌓아놓은 이 시간의 벽돌이 어떻게 쌓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우리의 쌓아놓은 이 공적이 쌓아놓은 시간의 벽돌들이 어떻게 될지를 마지막엔 꼭 심판, 판단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아테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더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신, 저 신,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을 하고 경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는 다 지났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심판자는 누구로 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그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인생을 안 살아보셔갖고 뭔 얘기인지 알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다는 말에 듣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는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가 우리를 심판한다. 이 얘기에 아유 죽은 자가 살아?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두 부류의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럼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느냐. 분위기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느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끝날에 심판자와 심판할 것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 즉 우리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받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이것을 이름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샘플이 경기하는 자, 농부, 군사 이런 샘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100m 달리기를 할 때요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꼬링했어요. 그런데 실격. 왜 그럴까요? 남의 라인을 달렸어요. 자기는 지금 3라인에서 3라인을 쭉 달려야 되는데 막 뛰다 보니까 4라인으로 넘어갔고 그쪽으로 가서 1등 했어요. 그러면 그건 1등이 아니라 실격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빨리만 달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정해진 법대로 해야 돼요. 축구해서 꼬링을 많이 넣으면 된다. 그래갖고 막 손으로 잡고 럭비 하듯이 그래서 골대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꼬링이 아니라 그거는 경고의 빨간 딱지에 나중에 퇴장이 되는 법대로 해야 되는,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무조건 성공만 하면 아니요, 법대로 해야 되는. 성경은 이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군인에 대한 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우리를 군인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군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군대인데 군대 같은 모습이 별로 안 보인 거예요. 이런 군대면 나가서 항상 질 것 같아요. 교회만큼 느슨한 데가 없고 교회만큼 잘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없고, 군대를 갔다 보니까 알겠어요. 군대 용어로 당나라 군대 같은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각자 돌교가 푸르 그런데 한쪽에서 아니 좀 이따 하죠. 아 이게 저양 앞으로 가 했는데 아, 굳이 꼭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냥 각자 알아서 갑시다 이렇게는. 그러면 이게 정말 이 군대 용어가 자꾸 생각나는데 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총을 메고 갈 때 딱 이렇게 각이 쓰도록 딱 들고 가야 되는데 무슨 삽자로 메고 가듯이 이렇게 메고 가면 군대용어로 삽질하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거죠. 믿음의 군사들인데 군사는 군사로 훈련돼야 되잖아요. 군인이 되면 군인 정신을 외워요. 군인은 이 삶이 자기 거가 아니고 국가의 재산인 거예요. 군인은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군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군사의 훈련들이 좀 있어질 원합니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예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아예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이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Yes, sir! 그러면서 딱 움직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 함께 군사.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주인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오직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에바브로는 나와 같이 그와 같은 군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동아프리카 부흥에 대해서 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흥에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아프리카의 부흥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200만 명이에요. 금요 철야에 50만 명 내지 70만 명이 모여서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오세요. 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이 있게 된 아프리카의 가장 놀라운 여러 가지 은혜 역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30년대에 있었던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부흥이에요. 아프리카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 인도 쪽에서부터 시작한 그게 시작은 우간다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말씀을 읽다가 그 교단의 최고 총회장 되는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그러시는데 사령관이 명령하면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총회장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원로는 맞는데 인생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중대장도 아니고 최고 사령관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일 앞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사령관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주님께 구했어요. 너무 간단하죠.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지 갑자기 처음이 생각 안 나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금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와 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령관 되신 주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데만 내 모든 삶을 쓰겠습니다. 주님 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앞에 125명의 젊은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사령관이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그들이 우간다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 위에 르완다와 그 위에 수단 그러면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사령관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각 나라마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동아프리카부터 시작한 이 부흥의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 젊은이들이 영국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모이는 케이직 사경회라는 곳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군사로서의 훈련이 된 거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열방을 어떻게 제자 삼아요? 우리가 DNA, 그 뭐 T4T 이야기 다 드렸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제자 삼고 한 사람에게 기도 제단을 같이 나누고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내 생애를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제자 삼는 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에 맺기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만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에 집중하면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기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나는 그 명령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젊은이들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SVM 운동, 선교 자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고 그 질문을 듣고 질문의 답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헐먼산 집회죠. 미국의 헐먼산 기도원이라는 조그만 기도원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무디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100명의 선교사가 나오기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계속 촉구했어요. 마지막 98명까지 나왔는데 2명이 안 나왔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손 들었던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로입니다. 그들이 21살 때 헌신해서 한국에 온 게 26살, 25살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은 조선이라는 한 번 배 타고 가면 두 달 동안 가야 되는 그런 곳에 목숨 내놓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그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군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이 복종의 훈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데도 많습니다. 편하게 예배드리고 나를 축복할 교회 많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군사는 소집한 자, 모집한 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집되어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모집했습니다. 이제 모집했으니 날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심판 이후입니다.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집됐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 땅에 우리의 데스티니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는 인생에 많은 여건을 고난을 거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믿음이 좋다라고 보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군인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해가 너무 쉬웠죠. 사령관이 굳이 역까지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갖고 이 병이 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명령, 말씀만 하십시오. 공간에 상관없이 이곳에 오지 않아도 그냥 그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걸 군인, 나는 알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말씀하셔도 주님 나타나세요. 우리 오셔야 되고요. 뭐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고. 근데 군인은 그렇지 않아요.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 앞에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순종이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여 기도하여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90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연수가 우리의 살아가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내가 80을 넘었다. 그래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메시지 성경은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명은 70 남짓,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터뜨리시는 그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80, 90, 100세까지 사는 거 백수하십시오. 축복의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더 살아봤더니 수고가 더 많은 거예요. 고통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결국 묘비는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시마니츠의 시편에도 이렇게 이걸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70으로 제한하셨고 어떤 이들은 좀 더 오래 살아 살 은혜를 받았으나 무엇이 그리 다를까? 단지 눈물과 수고를 더할 뿐 묘지의 비석은 다 똑같구나.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죽어 사라지는 도다. 우리로 우리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주 앞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건강하여서 오래 사는 것 정말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고통이 더하고 고통이 10년 더하고 괴로움이 10년 더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주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또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들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딱 정하시면 우리가 왜 그렇게 정하셨는데요? 난 싫은데요? 아무리 질문해도 사령관이 한번 명령을 딱 내리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것을 예배하며 이루는 것뿐이지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대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자기만 손해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체를 다 이해는 못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령관 되시는 그분이 명령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뿐이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알레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것도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젊을 때 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가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침침해져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 겨울철에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에 점점 마음에 공감이 가는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겨울에 추워서 눈이 오면 막 노는 게 아니라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며 관절은 뻣뻣해진다. 왜 이렇게 자꾸 공감이 되죠?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 선다. 가족들의 소리는 희미해진다. 귀가 자꾸 안 들린다는 거죠. 새소리에 잠이 깨고 잠이 없어져요. 산을 오르는 것은 옛말이 돼요. 내리막길을 걷는 일마저 겁이 난다. 전에는 내리막길 신나게 걸었는데 이제는 내리막길 걸어가면 넘어질까 봐 겁이 나요. 머리털은 사과 꽃처럼 휘어지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성냥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출처했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모두가 연기다. 연기일 뿐이다. 탐구자는 모든 것이 연기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이 이게 공감이 안 될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젊음의 그 가장 귀한 시간들을 시간당 6천원, 7천원 알바하는 것에 젊음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음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젊음이에요. 내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좋은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서 내 젊음을 죄송한데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좀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6천원, 7천원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젊음입니다.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앞으로 살아갈 시점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이루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젊을 때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젊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뭘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알며 그걸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가장 많은 것이 젊음입니다. 그 젊음을 시간당 6천원, 7천원 아르바이트에 팔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젊음을 정말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내 문제, 내 인생에, 내 가족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왜요? 그와 같은 문제들은 영원토록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먹고 입고 자는 것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르기, 하나님이 부처와 같이 그냥 애헴하고 가만히 앉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사령관이 정하신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철퇴로 그 모든 것을 항아리 깨트리듯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의 연수에 상관없습니다. 70, 8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럼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부르심의 데스티니,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내가 추측해서 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헛된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히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평생 달려갈 그 푯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이 부르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사령관의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내가 그 명령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루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